네, 안녕하세요. 7월 5일 주말 사업 설명을 맡은 샤론 우즈 마스터 이정혜입니다. 예, 모두 또 혹시 차 안에서 또 주말에 또 가족과 함께 계시는 집에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금 제 앞에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지만 이렇게 랜선으로 접속해서 저희가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의 사업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소제목으로 코로나 환경에서도 성장하는 애터미의 비전으로 사업 설명의 소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바뀐 환경 속에서 정말 애터미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이 회사가 10년이 아니라 정말 100년을 갈수 있는가? 그것이 기존의 사업자들한테도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많이 생각하게 했던 그 하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전통적인 그 노멀한 사업 설명을 조금 벗어나서 제가 생각하는 애터미가 코로나의 위기에서 분명히 기회가 될수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비전이 될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 생각을 좀 간추려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기사예요. 오늘 아침 기사 봤더니 세상에나 만상에나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졌나 한국에선 했더니 어제가 하루 20만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팬데믹 이후 최대치의 확진자를 기록했다는 암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금 세계의 확진자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어마어마한 숫자를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MIT에서는 아마 내년까지 확진자가 몇 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냐면 최대 6억 명. 상상이 안 가죠. 아직 1억 명도 안 되는 확진자인데 최대 6억 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위기 상황이 예, 앞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길게 지속될 수 있다는 거를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6개월 동안 저희의 생활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예, 이 마스크 사진 보시면 저도 오늘 팔찌 대신 마스크 걸이를 하고 왔거든요. 항상 손에는 마스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일상사가 마스크와 함께 누구와 만날 때도 그리고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거리에서조차도 이렇게 마스크를 필수품으로 해야 하고 또 저희가 꼭 아무리 아파도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학교나 직장도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은 이러한 재택근무로 60% 이상이 근무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요. 요번에 이제 미국의 메이저 회사들 뭐 트위터라든가 구글이나 이런 회사는 아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죠. 그래서 홈코노믹이라는 집에서 할수 있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저희 이제 요새 슬림바디 하고 있느라 집에서 홈트레이닝도 하시고 또 아이들 집에서 가르치는 교육도 홈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이 주는 역할들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학교도 지금은 제가 보니까 저희 파트너들 분들, 자녀분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가 뭐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등교하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 속에서 어떤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는지 이제 선생님들의 그 어떤 그 자질과의 실력들이 이제 뾰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코로나가 갖다 준 어떠한 그 새로운 시대의 변천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식으로 저희의 전 생활 전반이 불과 작년 12월과 다르게 지금 6개월 지난 이 상황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생활 전반에 거쳐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코로나 이전의 사회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든 미팅이나 그리고
그 어떠한 생활 자체를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죠. 오프라인에서 서로 살을 부대끼면서 만나서 격려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혀 안 되니까 오히려 이거를 사업이 안 된다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나질 않는데 무슨 사업이 되겠냐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때요? 저희의 모든 시스템은 지금 온라인 줌의 화상 형태로 지금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계치고 온라인 접속이 잘 안 되고 이게 이제는 핑계로 안 된다는 거죠. 빨리 들어오셔야 합니다. 왜요? 예, 코로나 이전의 사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들을 그러한 경고를 겸허하게 생각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더 무언가를 준비하고 내가 더 변화하고 그 속에 바뀐 환경 속에 온전히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한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우리는 사실 이러한 하도를 늘 지니고 있었죠. 앞으로의 시대는 저성장, 초고령화,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부분들이 직장이 없어지고 직업이 소멸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노후 대책은 되어 있지 않고 많은 부분들이 저희의 삶을 위협할 거라는 경고를 저희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애터미 사업도 시작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거에 더불어서 이 코로나라는 위기가 더한 가중치를 갖다 주게 되었죠. 지금의 이제 그 저성장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선진국이나 중진국들이 한 1%에서 6% 정도에 머무르는 그러한 경제 성장률을 저성장이라고 하는데 팬데믹 이후 무디스에서 경제 성장률을 예상한 거에 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5%에 육박하는 경쟁의 성장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300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예측한다 그러죠. 그나마 이제 한국은 선방에서 -0.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이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정도 만약에 늘 그 소득이 받던 것들이 없어진다고 하면 굉장한 위기감이 오죠. 근데 가정이 몇 천만의 가정이 속해져 있는 나라가 마이너스입니다. 어디를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 빈곤율은 저희를 더 위협하고 있고 더 가속화가 된 어떤 실업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 최대 실업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3개월 미만의 단기 실업자가 71만 명, 그 다음에 불황형 실직자가 22만 명. 그래서 이 1사분기, 2사분기에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실업자 이제 100만 시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1월에서 4월에 실직자는 208만 명 역대 최대를 기록했네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 보면은 굉장히 암울하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또 더 실직은 사실은 저희가 늘상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이나 여러 가지 변화로 분명히 직업이 소멸돼서 실업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위기 상황이 더 빨리 왔고 또 지금 많은 회사들은 로봇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이제 택배 아저씨가 아니라 드론이 날르고 그 다음에 모든 시스템을 노동력이 아니라 AI가 대처하고 이러한 것들이 온다면 지금의 한 5년, 10년 후에 그런 시기가 닥칠 거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더 빠른 시간 내에 저희한테 이제 그 눈앞에, 코앞에 닥쳤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또 한 가지 저희 가정의 위기는 나라가 저렇게 이제 마이너스인데 가정의 소득 또한 지금 굉장한 저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코로나 기간 동안의 급여 손실, 생활비 대출, 예적금 해지율, 보험 해지율이 굉장한 급속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과 비교할 때 올해 3월에 중도 예적금을 해지한 비율이 43%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만 봐도 지금의 중산층, 서민층 삶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고단해질 것인가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시기 동안 전반적인 예, 어쨌든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예, 여행업이나 뭐 이런 항공업, 운수업도 굉장히 큰 산업이었는데 거의 파산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전 산업 분야에 이어서 거의 다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매출이 증가한 데는 뭐가 있대요? 예, 온라인 유통, 그나마 이커머스 시장은 예, 나홀로 호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면을 들여다보면 예, 또 모두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커머스 시장이 가속화됐지만 언택트 특수가 예, 없었다라는 헤드라인 이유가 있겠죠.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대표적인 비대면 예, 쇼핑몰들입니다. 인터파크 11번가, 예, GS홈쇼핑, 예, CJ홈쇼핑 뭐 이렇게 해서 비대면으로 주로 활동하는 언택트 쇼핑몰 또한 많은 물론 생필품 우리가 늘 먹고 쓰는 거에 대한 매출은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예, 코로나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온라인이 호황이라 그랬는데 다 누가 가져갔냐? 예, 다 누가 가져갔냐? 얘가 가져갔어요. 예, 녹색 매기가 다 가져갔습니다. 지금 그 사실 이 쇼핑창에서 온라인 쇼핑창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제창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터미가 한 단계 더 진일보해서 대중한테 선뜻 다가가려면 진짜 결제가 용이해야 돼요. 근데 그 결제가 가장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거죠. 하고 네이버의 분기별 결제 금액 성장 추이를 보게 되면 뭐 지금 기하 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쿠팡이 굉장한 특수를 누렸다고 하지만 지금의 이제 결제 추이를 보게 되면 거의 예, 네이버가 승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올해 이제 증권업, 예, 은행업에도 출발을 해서 지금 전 산업,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실 이러한 것들이 어렵다고 한 거는 옛날에는 유통은 누가 해먹고 예, 여행은 누가 해먹고 이게 됐는데 이제는 강한 자, 한 사람이 강한 플랫폼 승자 하나가 다 해먹습니다. 예, 다 독점합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 우리나라는 네이버, 뭐 미국은 알리바바, 뭐 이렇게 아 중국은 알리바바, 미국은 아마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결국은 또 그 전 글로벌에서도 가장 큰 승자 플랫폼이 살아남는 형태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그 최근에 나온 초예측 VML에서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 아마존이 파는 토마토만 사 먹을 수밖에 없는 날들이 올 거다. 인간의 존엄성이 예,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는 시기가 이 거대한 플랫폼 시장에서 아마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합니다. 강한 자가 지금은 그 아마존이 최저가로 예, 고객한테 편의성과 그 다음에 값싸게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던 것들을 다 제공하죠. 근데 그렇게 해갖고 모든 시장을 잠식하게 되면 예, 결국은 강한 플랫폼이 내거는 그 모든 제품과 거기에 종속될 거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이러한 강력한 이커머스 시장의 예, 유통의 변화 속에서 과연 애터미는 애터미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 모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러한 고민이 정확하게 확신으로 되고 나한테 비전으로 남아야 이 환경에서 이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어때요? 다단계 조직도 예, 코로나 쇼크를 예, 피해갈 수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비근한 예로 뭐 그 그냥 일반 유통인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도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마이너스 50%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고 예, 직판에 가입되어 있고 특판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마이너스 10%와 마이너스 20% 정도의 매출 급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쇼크가 전 유통 산업 분야에 다 덮쳤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유일하게 유일하게 성장한 회사가 있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예,
애터미. 그게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그 애터미는 1월에서 5월까지 전년도 대비 국내는 5.5%, 그리고 해외는 35%의 매출 급증을 이뤘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진짜 박수 쳐야 되지 않나요? 저 집에 앉아서 박수 쳤거든요. 예, 이런 데이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코로나 쓰나미가 전 유통 분야를 온라인의 어떤 강한 플랫폼을 제외하고서는 다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한 가운데 현상 유지도 아니고 국내 매출은 5%가 넘게, 해외 매출은 30%가 높게 성장했다는 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애터미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애터미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내가 정확히 알고 누구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애터미를 알고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그이 애터미의 이런 기사와 더불어 코로나 기간 동안 애터미 관련 나왔던 기사들을 제가 좀 스크랩을 해봤어요. 이제 어제 또 저희 굉장한 사실 발표가 있었죠. 중국 쇼핑몰이 오픈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애터미의 제품을 공급하는 파트너 회사인 콜마 B&H, 거의 애터미의 한90% 정도가 애터미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 콜마 B&H의 주가를 애널리스트들이 뭐라 그래요? 애터미의 중국 진출과 그 다음에 코로나 기간 동안 건강기능식품 매출의 호조로 목표가를 높이 가져라. 지금 그이 코로나 기간 동안 콜마 B&H 얼마 오른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제가 저 3월 달에 사자 그랬는데 같이 사시는 분이 안 사셔서 누구 원망할 수도 없어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아, 이제 그 어떤 경제 전반에서도 애터미에 대한 이러한 그 시각들이 많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요 뉴스, 그 기간 동안 나온 애터미의 매출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개인의 건강과 면역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깜짝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그 무대를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애터미가 판매와 유통을 맡고 콜마 B&H가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인 해모힘. 올해 4월 말까지 기록한 매출은 67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인기가 높아진 겁니다.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 그리고 면역 기능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다당체를 강화시켜 있는 기능성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평소에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될 수 있고요. 우리의 이제 항진 능력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지난해 연매출 1,755억 원을 기록하는 등 국내 누적 매출 1조 원을 넘긴 해모임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하게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수요층을 넓혀갈 전망입니다. 애터미가 하반기 중국을 포함해 인도, 홍콩 등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나선 점도 호재입니다. 애터미 차이나의 경우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제품 판매를 시작해서 본격적인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모임의 경우는 한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중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미 12개 나라에 해모임을 수출하고 있는 애터미는 면역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인업을 지속 확장할 계획입니다. 한편 애터미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성장의 기회를 잡은 만큼 5월 매출의 1%를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등 성과를 사회와 나누는 공헌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찬입니다. 네, 이런 기사들 다들 좀 보내드렸나요?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저는 사실 그이 코로나 기간 동안 또 애터미 본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어떠한 그 시스템 방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글로벌 지금 이 온라인에서 비행기 타고는 못 나가잖아요. 비행기 타고는 못 나가는데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전 세계를 나갈 수, 진출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애터미 비즈니스의 가장 큰 특징이고 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 장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제 애터미의 현황표를 보시게 되면 10년 동안 한 번도
그 제가 이제 나중에 차트에 이제 상위 그 5개 다단계 회사의 매출 추이표를 보여드리겠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매출이 주춤거리지 않고 두 자릿수 성장을 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예, 이러한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0년 동안 거의 한 40배, 60배 정도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또 해외 매출의 성장도 더 놀랍죠.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35%가 성장했다는 것은 다 주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이제 작년까지 13개국 그리고 앞으로 나갈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그 가장 인구를 많이 가진 나라 어디 있죠? 예, 중국. 인도, 브라질 다 언제 나간다고요? 다 올해, 내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공격적으로 애터미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이 코로나가 위기예요? 기회예요? 예, 기회죠. 예, 꼭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진출한 모든 나라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성장률입니다. 그거는 아마 요번에 나온 애터미 퀸텀 점프하는 글로벌 애터미라는 잡지를 보시게 되면 애터미의 글로벌 현황이 어떤지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뭐 베트남이라든가 콜롬비아 그리고 내년에 영국까지 애터미의 진출할 이 한 7개국, 8개국을 넘게 나가잖아요. 그 나라에서 나의 소비자 멤버십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위기를 정확하게 활용하고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애터미 1, 애터미의 경쟁력이 뭐냐? 제가 생각하는 애터미의 경쟁력 첫 번째, 제품력입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애터미가 이 10년의 검증, 제품 좋고 싸다라는 것들, 많은 대중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게 한 그 원동력이 바로 박한길 회장님의 이런 원칙이었습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겠다. 품질이 같다면 어디보다도 싸게 내놓고 제품의 가격이 같다면 어디보다 좋은 품질로 승부 보겠다. 예, 어느 다단계 회사에서 내걸 수 있는 슬로건이 절대 아니에요. 그 생각은 바로 이 애터미를 그냥의 일반 유통과 경쟁하는 회사로 만들지 결코 다단계 회사와 경쟁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속하지 않겠다라는 박한길 회장님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 원칙을 가지고 10년 동안 부더니도 달렸기 때문에 애터미의 지금과 같은 애터미가 성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격 비교가 사실 애터미 뭐 그 몰에서 보시게 되면 똑같은 비타민을 먹어도 다른 데서 먹으면 한 달에 7만 원, 8만 원 먹을 거를 애터미에서는 얼마에 먹는다고요? 17,500원. 저 요새 이제 그 생애 첫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정말 빠지지 않고 먹는 게 이 멀티비타민이거든요. 근데 이 멀티비타민과 쉐이크만 먹어도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되게 건강해진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이 제품의 품질을 또 따져보시면 절대적인 합성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천연유의 식물 영양소가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쟁력을 지닌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도 마찬가지죠. 오메가는 이번에 저희 뭐 나왔어요? 또 조류 오메가 나왔죠. 지금 이제 해양 오염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중금속에 대한 것들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로 나가서 이슬람이나 이런 데 나가게 되면 그 오메가 껍질을 보통은 이제 그 동물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도 드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조류로 만들어서 그 이 조류 오메가 같은 경우는 겉에를 뭘로 했냐면 타피오카 전분이라고 저희 이 그 음료 먹을 때 이렇게 방울떡 같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겉면에 싸서 완벽하게 100% 식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오메가 그리고 저희 기존의 오메가 다 경쟁력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를 중국에서 갔다가 굉장히 많이 그 판매하시는 분 얘기가 오메가에는 순도가 중요한데 순도가 떨어지게 되면 냉동실에서 언대요. 예, 근데 애터미 오메가와 타사의 오메가를 비교해 보면 애터미 오메가가 얼지 않고 그것만 보여줘도 중국 분들이 정말 순도가 높고 그 다음에 가격도 경쟁력 있고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품질 경쟁력은 당연한 거고 품질을 위에다 놓고 가격을 경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프로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석류민 기타 비교할 제품들은 지금 애터미의 속속들이 나오는 요번에 또 이제 그 콜라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콜라겐도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닌 거 아시죠? 예, 저희는 어린 추출물. 그러니까 그 고분자 보통 돼지 껍질 먹으면 콜라겐에 좋다라고 하지만 그거 피부에 전혀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물고기, 어류를 쓰게 되는데 어류 중에서도 가장 저분자 펩타이드로 흡수율이 좋은 게 물고기 비닐 쪽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비늘에 있는 어린 추출물로 만든 액상 타입의 그 가격대에서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고 어린 추출물로 만들고 3000 펩타이드가 넘는 용량이 들어간 그러한 것들을 기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애터미가 가장 가격이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시되는 모든 신제품들을 동종의 제품의 어떤 거와 품질을 비교하셔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희한테 이제 정말 그 박한길 회장님의 한 수였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아자픽이라는 그 대형 그 이커머스와 대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실 애터미 몰만 있었으면 애터미 제품에 없는 기타 뭐 계란을 사러 간다, 고기를 사러 간다, 신발을 사러 간다 이거 그냥 쿠팡 가서 사야 되고 백화점 가서 사야 됐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아자픽 앱 그다음에 정호의 특가 이러한 식으로 할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모두 다루는 아자몰의 탄생으로 저희는 또 저렴하게 이 생활이 코로나 기간 동안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자픽이나 정호의 특가에서 사시게 되게 되면 가격이 어때요? 저희가 보통의 소비자들이 내가 원하는 제품을 고르게 되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각 쇼핑몰에서 뭐 이 미치코런던 가방 같은 경우도 뭐 LF몰에서는 얼마고 어디 나라에서는 얼마고 뭐 이런 거를 다 검색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 10만 원대인 쇼핑몰에서 애터미는 얼마에 판다? 네, 3만 9천 원. 이런 거 이제 캡처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못 만나면 이거 맨날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맨날 보내줘서 이런 것도 파네, 이런 것도 파네. 예, 얼마 전에 저는 그 뭐 서큘레이터를 한 세 대를 팔았는데요. 똑같이 보랄전자의 서큘레이터 모델 넘버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캡처해갖고서 네이버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하여튼간 1만 5천 원이니까 2만 원 정도가 싸더라고요. 그거를 서큘레이터를 이번 여름에 사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사람은 전화가 온다 안 온다? 바로 옵니다. 그러한 경쟁력을 이 애터미 아자몰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도 많죠. 로봇 청소기 정호의 특가나 아자픽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시중에 뭐 하이마트 쇼핑몰 11번가 옥션에서 39만 원에 살 수 있는 거를 애터미 얼마에 팔았다? 24만 9천 원에 팔았다. 예, 그러면은 이걸 기다리던 소비자들은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자픽 정호의 특가에 내가 꼭 필요 없는 물건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다렸던 사람들이나 궁금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제품의 순환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캡처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자픽 덕분에 정말 그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더 한층 확대되고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비근한 예로 이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이제 저 때문에 억지로 제품 많이 사시는 거죠. 딸 팔아주신다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통화를 하다가 엄마가 세탁기를 바꾸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애터미에서 사 했더니 애터미에 통돌이가 있니?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통돌이 당연히 있지. 그래서 제가 이제 통돌이를 다 캐처를 해갖고 보내드렸어요. 했더니 엄마의 다음 문자 야 그거 어디서 그렇게 싸게 파니? 엄마가 전자랜드랑 하이마트를 다녀도 그렇게 싸게 파는 건 없더라. 그냥 그거 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어때요? 기쁨이 있죠. 이제 물샐 틈 없이 내 소비자들이 다 나의 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겠구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자몰은 정말 애터미가 코로나 기간 동안 난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절대 품질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이거 지난주 요번 주에 난 기사인가요? 매경에 애터미 앱솔루트 전 세트가 장영실상을 수상했습니다. 와 짝짝짝짝. 저희가 2012년도에 6종 에센스 하나로 장영실상을 받은 것도 큰 이슈였죠. 근데 이 전 제품이 요번에 앱솔루트 스킨케어가 장영실상을 받은 거는 이 화장품에
화장품에 제약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 전달 기술에 대한 그 혁신을 치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앱솔루트에 들어가 있는 이 셀렉트브 코드와 이 셀렉트브 코드를 전달하는 전달 기술이 이 앱솔루트 세트의 장점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화가 시작이 되면 미백과 탄력과 주름은 누구나의 고민입니다. 근데 단지 아데노신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좋을 거야 라고 바르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암을 표적 치료하듯이 이 저희 화장품에 있는 셀렉티브 코드라는 이 네 가지의 그 특정한 이 원료가 내가 원하는 미백이면 미백에 리간드가 탁 붙고 내가 주름 이 부위는 주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면 이 주름 부위에 리간드가 탁 붙은 그러한 전달 기술로 인해서 그 사람의 비포 애프터가 임상으로 확실히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적용한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에 대한 혁신에 대한 기술을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전 제품이 이것도 중국 들어갑니다. 중국 분들 아마 좋은 제품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도 애터미에 대한 제품들은 제품의 품질과 그 가격 경쟁력은 계속됩니다. 저는 그 지금 신제품의 유입 속도가 빠른 것도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지난주만 해도 뭐 선쿠션, 그 다음 리케어 같은 신제품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요새 계속 코로나 기간 동안 출시되는 신제품이 전 다 마음에 들었어요. 선쿠션은 진짜 대박 제품이고요. 모공을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 화장을 안 하셔도 안 한 것 같은데 왠지 피부가 정돈돼 보려면 모공이 정리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화장을 옅게 하시는 분도 선쿠션만 바르시면 다시 태어나십니다. 자외선도 차단되고요. 블루라이트도 차단되고 그다음 미세먼지까지 차단되는 3중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제품을 위시해서 지금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계속 반영하는 애터미의 이러한 회사 본사에서 이 소비자와 사업자들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속도감이 저는 아주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럼 두 번째 애터미의 경쟁력이 무엇인가? 애터미의 경쟁력은 애터미의 보상 플랜, 마케팅 플랜의 특징에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기존의 유통과도 경쟁할 수 있는 막강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애터미는 어쨌든 포장지는 다단계잖아요. 그렇죠? 포장지 그 다단계 포장지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다 애터미 사업하라 그러면 도망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희는 또 사업이 돼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포장지 속에 애터미의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어디보다도 신유통에 대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다단계에서 가지고 있다 그러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하는 진입비 그리고 유지비가 필요 없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유지비가 필요 없다라는 거. 직판에 가입되어 있는 그 합법적인 한 138개 정도 되나요? 그 회사에서 유지비가 없는 회사 한번 찾아보세요. 유지비가 없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유지비가 없는 유일한 회사라는 거는 이 회사는 그냥 일반 유통, 백화점, 홈쇼핑, 그 다음에 마트, 온라인 이커머스와 똑같이 설계가 된 겁니다. 어떤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데 너는 우리 가입했으면 꼭 이것만으로는 사줘야 돼 라는 강제 조항이 일반 유통에선 없잖아요. 근데 왜 다단계에선 있을까요? 다단계에서 있는 이유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단계 물건은 누구만 쓴다? 다단계 사업자만 씁니다. 사업자 니꼬로 소비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계속 쓰게끔 유지비를 만들어 놓지 않는 한 그 회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급이 올라가서 나 물건 그만 쓸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직급을 계속 올라가고 아무리 또 지금 시작을 한들 무조건 물건을 일정 부분을 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박항 회장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 심정으로 만들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회원이 소비자가 일반 대중이 외면하는 제품이라면 어차피 유지비를 만들어도 그 회사는 망한다. 망하는 회사에 소비자는 오지 않을 거고 회원도 망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제품을 좋고 싸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유지비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지비가 없다는 것이 이 문턱을 낮게 하고 그
이 애터미의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일반 유통과 같을 수 있는 경쟁력을 지니게 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갈고 닦은 그 에너지가 바로 이 결심을 했기 때문에 박한길 회장님이 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말씀드려 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그 작년 2018년까지의 다단계 상위 4개 회사의 매출 구조입니다. 아메이, 애터미, 뉴스킨, 허벌라이프.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아메이가 그 아메이는 뭐 10년 전에 비해서 이제 2018년까지는 한 1.7배 정도, 그리고 애터미는 36배가 성장이 됐고, 그리고 기타 다른 회사들은 이제 그 내리막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접점이 있어요. 내리막의 접점이. 내리막의 접점이 보천 5천억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비를 주고 유지비를 주고 물건을 사는 그 사업자의 계층이 거의 5천억 선이 한국에서 마지막 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5천억을 찍으면 거의 다 내리막이에요. 예. 불문율입니다. 불문율. 그렇게 되는데, 근데 유일하게 이제 올라간 회사가 애터미와 아메이인데, 아메이 같은 경우는 기타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외에도 생필품이 있죠. 그래서 그 생필품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그 킹덤 점프 책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2017년까지의 매출이고 그 다음에 2018년, 19년의 매출액이 감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제가 스크랩을 한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2017년, 18년에 2018년, 19년 동안 마이너스를 안 찍은 회사가 어딘가? 상위 5개 회사 중에서는 애터미와 허벌라이프인데 허벌라이프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면 2017년도에 마이너스 30%를 찍었기 때문에 2018년, 19년에 회복이 된다 한들 10%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기존의 출발과 다르게 계속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타 뭐 시크릿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뭐 3% 성장 미미하고요. 그래서 상위 회사 중에서 5%가 넘게 성장한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애터미가 1조라는 거대한 매출 규모를 가지고도 작년에 13.9%, 14%에 육박하는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근데 꾸준히 1조 매출을 유지, 10년 내내 유지하고 있었던 아메이의 성장률이 작년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이제 3%에 육박을 하는 거예요. 다단계 마케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마이너스를 찍는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매출의 아메이는 이미 2017년부터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어디로 온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다 어디로 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보고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애터미는 기존의 다단계의 그러한 매출 구조가 아닌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5천억에서 꺾여야 되는데 안 꺾었잖아요. 그리고서 1조 가까이 성장했는데 1조 가까이 성장한 얘가 있는 아메이와 비교해서도 또 매출이 전혀 지장을 안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애터미는 뭐가 달라도 분명히 다르다.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게 확신이 들어야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애터미의 비전과 확신을 믿고 또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입비 유지비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가성비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수한 회원수 천만 명에 지금 육박하는 회원수를 모집하고 그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터미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과 진입비 유지비를 만들지 않고 대중화시킨 그 원동력 때문에 애터미의 성장이 지속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애터미의 마케팅은 바이너리고 두 줄 구조로 서로 윈닝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원 마케팅과 무한단계 무한 누적으로 이 마케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비행기는 못하도 랜선을 타고선 맨날 중국 미팅도 하고 인도네시아 미팅도 하고 이게 가능한 거죠. 중국에서도 매출이 일어나고 이제 대만에서 일본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우리가 내가 뿌린 씨앗만큼 걷어들여서 다 올라올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어떤 이러한 마케팅에 대한 특징, 상한선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요번에 이제 사실 그 애터미 언즈 요거는 이제 작년 건데 이제 상한선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애터미 언즈라는 책이 이제 나왔죠. 이 애터미 언즈는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의 그 해에 탄생한 분들의 이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요번에 애터미 언즈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건 이제 작년 건데 작년에 애터미 언즈를 볼 때만 해도 그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예, 신용불량자, 초등학교 졸업자, 뭐 아니면 지질이 정말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분들, 예, 너무 진짜 할 거 없어서 애터미 하신 분들이 1세대 애터미를 이제 그 성공을 이루셨다면 요번에 애터미 언즈를 보니까요 다 중산층 이상이십니다. 다 살만했던 분들이에요. 천만 원 이상을 벌던 분들도 꽤 많았고 건실한 직장을 가지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별 필요한 어떠한 것들을 예, 뭐 결핍해서 시작하신 분들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고 예, 무언가가 더 이루고 싶고 내 가치 실현을 하고 싶고 이랬던 분들이 애터미 언즈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맨날 이제 무대에 서고 방송에 나오는 몇 분만 알지 정말 이 과반수의 분들은 제가 다 모르는 성공자예요. 그게 바로 애터미의 상한선, 그러니까 이 글로벌 마케팅에서 이룩한 그 많은 성공자들의 검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애터미 10년 동안. 예. 기존의 네트워크에서는 이 상한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득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기타 뭐 오래된 회사들이 플랜들을 바꿔갖고 예, 새로운 마케팅을 적용한다 한들 이 상위 직급자들이 여전히 100억, 200억, 30억, 40억을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위에서는 계속 손바뀐만 일어날 뿐이에요. 근데 애터미의 마케팅은 어때요? 이 상한선이 아예 예, 없이 만들었잖아요. 다 우리는 5000PB에서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이나 5년 전에 사업 시작하셨던 분들도 모두 졸업이라는 걸 하죠. 예, 우리 그 노종구 단장님도 이제 곧 졸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불러서 이 사업을 시키시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상한선이란 제도 때문에 더 이상 예, 올라갈 자리가 없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서로 도와서 이렇게 많은 성공자를 내는 구조로 애터미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에 대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코로나에는 누구나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예. 누군가 서로 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윈윈할 수 있고 그러한 사업 구조, 예. 투명한 사업 구조 속에서 서로의 상승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분명히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도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 마케팅 플랜은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출표나 데이터들을 보시고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요. 야, 애터미가 이렇게 사람도 못 만나고 내가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소비자도 떨어져 나갔는데 되겠냐? 이게 아니라 애터미가 잘 가겠냐? 그것만 보세요. 잘 가겠냐가 확인이 되면 나는 무조건 올라타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죠. 애터미가 성공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매년 몇백 명의 성공자들이 나오는데 내가 왜 안 돼요?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 애터미가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터미가 비전이 있고 예, 10년, 100년을 갈 것인가라는 확신을 이러한 많은 데이터와 그 자료 속에서 보고 느껴야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애터미의 경쟁력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탄력적으로 진화하는 시스템. 예, 순간 저도 사실 코로나 오고서 미팅 다 막히니까 예, 황당하죠. 그렇죠. 황당하고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당황스럽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예, 물론 회사도 당황스럽겠지만 빠르게 준비해서 저희도 회사 시스템뿐만 아니라 저희 분당탑도 발빠르게 모든 것들을 온라인 시스템, 줌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저희도 일주일에 줌을 거의 한 10번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줌 화상 미팅을 해외도 그렇고 국내 미팅, 라인 미팅, 소규모 미팅을 다 줌으로 해결합니다. 예, 그 비빌 언덕에는 회사가 재빠르게 예,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한 거에도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던 온라인 세미나와 석세스 세미나를 다 그 온라인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라인 미팅, 리더스 미팅을 다 온라인으로 돌려서 모든 리더들을 이제 적응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빠르게 저는 사실 회장님이 옛날에 저희 섹사스 옛날도 아니지만 석세스 모이면 앞으로 회사는 펀, 예, 즐기는 우리는 그냥 나가서 사업하고 오면은 그냥 콘서트 즐기고 그러한 펀 회사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방송 회사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 진짜 종종 하셨거든요. 너무 선견지명이 있으신 거예요. 회장님의 그 이 앞글에 나오는 회장님의 글을 읽어보면 야 진짜 우리가 CEO는 잘 만났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회장님이 미래에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고 기다린 애터미는 온라인 시대에 더욱 효율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라고 못받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이러한 시대가 올 걸로 알고 예, 방송 시스템을 굉장히 강화시켰죠. 얼마 전에 저희 홍진영 국장님이 본사 그 세미나에 섰잖아요. 근데 홍진영 국장님도 사실 이런 PT 작업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전문가 수준인데 그 친구들 이렇게 그 PT 만드는 것들을 보니까요. 완전 최고 수준이래요. 정말.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을 모아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만 봐도 아 정말 애터미가 이렇게 바뀌는 애터미의 시스템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진짜 그 그립잖아요. 석세스 세미나 말 안 듣는 사람 가서 앉혀놓으면 뚜껑 열려서 막 사업하고 이랬는데 그거 없어서 망연자실했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제 온라인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온라인 줌 시스템에 빨리 적응해야 돼요. 예, 물론 오프라인보다 임팩트가 약합니다. 약한 대신 더 주도적인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억지로 끌고 앉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이 코로나 시기 때 위기라고 생각하고 예, 무언가 없을까 나의 가치를 실현할 나의 더 부수입, 추가 수입, 나의 노후를 대책할 뭔가 대안이 없을까라고 찾는 그 누군가에게는 예, 주도적으로 와서 앉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줌미팅을 하면서 느낀 또 하나의 희망은 정말 멀어서 사업의 후원이나 이런 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지방이나 예,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그 해외나 이런 분들의 후원이 그냥 동네랑 똑같아졌어요. 어차피 줌으로 하는데 그분들도 사업 설명도 줌으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멀리 계셔도 그냥 내가 가면 그 사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스폰서님 줌 연결할게요 이러면 스폰서님이 나오셔서 네 누구씨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의 예, 사업 같이 도와주시는 누구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줌으로 화상으로 인사하고 바로 거기서 그 사람과 예, Q&A 하면서 사업 설명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억지로 끌어안치는 것만 생각했다면 이제 발상을 전환해서 그냥 내가 가갖고 야야야 나한테 30분만 집중해. 그러면 앉아서 우리 스폰서의 사업 설명을 듣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요, 중국에서요, 태국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이 공간의 제약을 다 없앤 그게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줌을 이용한 시스템에 더 예,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작동법부터 작동법 사실 복잡하지 않잖아요. 한 번 두 번만 하시면 굉장히 익숙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누가 이걸 제대로 활용해서 누가 더 선두적으로 빈번하게 활용할 건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경쟁력은 신제품의 그 속도나 그 다음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처하는 회사의 강력한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있다. 그게 바로 애터미의 경쟁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터미의 비전은 저희가 이러한 순서대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처럼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몰려왔고 또 가입비, 유지비가 없었기 때문에 다단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소비자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평범한 소비자들이 마트 체인지를 하면서 야 아자몰에서 서큘레이터 샀더니 너무 좋아. 야, 나 지금 다이어트 하느라고선 그 아자몰에서 닭가슴살 14,000원에 10팩 왔어요. 제가 먹어야 되는데 저희 딸이 맛있다고 맨날 먹어요. 예, 그런 거를, 그런 거 작은 거에도 점수가 다 있잖아요. 아, 맞다. 얼마 전에는 교보문고에서 책도 예, 아자몰에서 샀습니다. 전 생활에 어느 날 보니까 제 책상 위에 있는 모든 전 제품이 다 애터미에서 산 제품이더라고요. 다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서 마트 체인지를 하시게 되면 애용자로 예, 그
PB가 적더라도 아자몰 고객이라도 이 기쁨을 누리게 하게 되면 애용자가 돼서 애터미 몰로 지속 구매 확장하게 됩니다. 그럼 애용자로 변화하고 그 애용자가 한 번이라도 10년, 20년, 30년을 기존의 유통을 체인지했는데도 못 받았던 돈 6만 원, 7만 원을 받게 되면 후원수당을 수령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애터미가 무언지 대안이 무언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파트너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많은 사람들이 뭘 찾고 있고요. 제가 애터미 언지를 보고 지금 시장이 변화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살던 사람이 애터미 하던 시기 끝났습니다. 예, 중산층 이상의 소비 여력이 있는 그러나 무언가 불안한 무언가 가치 실현을 시키고 싶은 그리고 더불어 살고 싶은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장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고요. 그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는 이러한 소비자들 속에서 우리는 그 리더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제가 썼던 장표인데 이 구조만 이해를 하셔도 사실 땡길 수 있잖아요. 왜 이 구조가 중요하냐면 유통은 이렇게 많이 변화해 갔지만 항상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최종의 목적지는 소비자였어요. 근데 이제까지 소비자한테 싸게만 줬지 뭐 돈을 주고 더불어서 살자 그러고 즐겁게 해서 누군가를 성공시키자 그러고 이런 유통이 있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애터미가 최종 목적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통의 최종 단계는 시작 단계는 제조사고 최종 단계는 소비자입니다. 무조건 소비자한테 유리한 마케팅이 바로 애터미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이해하시고 설명하시고 확신, 네가 무언가 물건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가 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무언가가 시작할 수 있다면 애터미에서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옛날 장표지만 한번 기본이라서 올려봤고요.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은 그냥 간단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은 어쨌든 나로부터 출발해서 두 명의 추천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애터미는 누구를 추천한다고 해도 추천 수당이 없습니다. 100명을 가입시킨다 해서도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추천 수당이 있다라고 하는 데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명 이상을 추천을 하게 되면 끝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소개받은 누군가와 또 나의 스폰서 또한 무조건 나의 하이로 회원수를 늘리는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 좌측의 그룹, 우측의 그룹의 합으로 거기가 30만 포인트의 매출이 그러니까 공유 포인트로서 저는 하는 거죠. 저희가 아까 제가 가격 비교를 해드린 이유는 소비자가 이렇게 동그라미만 그리면은 많은 사람들의 그 이미지 속에는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동그라미의 소비자는 벌써 서큘레이터 3만 원 일찍 사고 닭가슴살 만 원 싸게 사갖고 불만이 없단 말이에요. 피해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네이버에서도 어차피 살 거를 더 싼 가격으로 샀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주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보문고 책을 사고 닭가슴살을 사고 토마토를 사도 모든 것들 허투루 주는 건 없다라고 했잖아요. 박한길 회장님이 애터미에서 하는 모든 제품에는 점수가 있다. 그 점수로 인해서 우리는 부자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점수가 나 혼자만의 점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연결 속에서 이 점수가 30만 포인트 이루어질 때 우리한테 첫 캐시백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연결의 소비로 캐시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첫 직급은 250만 PB 매출 구조로 가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노즈,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는 다 보세요. 뭐가 달려 있어요? 내가 메달이 되려면 두 명의 메달을 지어내야죠. 내가 한 3,400 벌려면 100, 200번은 사람을 반드시 양쪽에 두 명 양성해야 되고 내가 1,000만 원 벌려면 400번은 사람들을 반드시 양쪽에 두 명씩 양성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애터미의 모든 플랜은 서로 도와서 남을 나의 파트너를 성공시켜야만 같이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는 구조로. 그래서 철저하게 윈닝 구조로 이 마케팅 플랜은 짜여져 있다.
그래서 그게 글로벌로 나가서까지 그러한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 보니까 그 캄보디아 분들 나와 있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 정말 뭐 다단계 여러 개 하다가 완전 파산 지경에 있던 사람이 젊은 분인데 이 애터미 플랜을 보고 뛰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매출이 없었지만 어때요? 그 옆 나라 태국이 오픈하고 또 한국의 소비자가 받쳐주면서 이 캄보디아에서 올해 작년인가요? 올해 초였죠. 올해 초에만 스타마스터가 3명 이상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저희의 보상 플랜은 이 글로벌 원서버로까지 확대가 돼서 못 사는 나라 그냥 철저히 그 나라에 태어나면은 진짜 무조건 가난, 평생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부자가 될 수 있는 플랜이 바로 애터미의 이 마케팅 플랜 속에 있습니다. 이게 이 소비자의 멤버십이 글로벌로 나는 비록 한국에서 출발했지만 중국 들어오고 인도 들어오고 영국 들어오면 이 모든 나라의 글로벌 멤버십이 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연결하고 부지런히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무한 단계로 후원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애터미의 또 하나의 비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드디어 작년부터 오픈한다 오픈한다 했던 중국 세계 최대의 인구 시장,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 오픈을 합니다. 짝짝짝짝짝짝. 너무 아기다리 고기다리였던 중국 오픈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 중국 오픈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까? 정말 그 노고에 치아를 드립니다. 3년, 4년을 회사도 기다렸고요. 지사를 설립한 지 지금 4년째 거의 돼가는데 지금 글로벌 오픈이 이제 쇼핑몰 오픈이 발표가 됐습니다. 4월 1일 날부터 중국 회원 가입이 시작돼서 무려 3개월 만에 35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중국 회원으로만 가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 회원 수 만드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중국 350만 명 세 달 걸렸습니다. 어떠한 속도로 이 사업의 속도가 일어날지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그 중국이 이제 드디어 쇼핑몰이 다음 주 금요일 오픈을 합니다. 70여 가지의 품목들을 허가받아서 주력 제품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해모임도 들어가고요. 앱솔루트도 들어가고요. 치약, 칫솔 그리고 기타 이제 회장님이 올리신 말씀 보니까 이제 어제 그 무슨 요 쇼핑몰에 대한 것들 하는데 동시 7만 명 접속하고 20만 명이 넘게 시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애터미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지대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큰 시장 나 혼자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원리 원칙. 정선 상략으로 나가서 정말 나의 무슨 행동 하나가 이 중국에서 뭔가 피해가 된다면 모든 사업자들한테 피해가 되고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남의 사업도 내 사업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정말 정선 상략으로 이 큰 중국 시장에 결국은 우리가 그 지금 이 온라인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너무 이 랜선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소식들이 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직하게 하고 올바르게 해야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정말 애터미인답게 주도적으로 특히 우리 탑그룹식구들은 주도적으로 잘 지켜서 이 멋진 큰 이 중국 시장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인도 시장 그 다음에 브라질 시장 이 위기 속에서 신임하고 있는 전 세계인의 시장을 여러분의 시장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 코로나에서도 애터미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제품력과 그 다음에 애터미의 보상 플랜 그리고 애터미의 이 위기 상황에서 민첩하게 빠르게 탄력적으로 변화해가는 애터미 회사와 사업자의 변화를 가지고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앞으로 중요한 시기, 이 위기의 시기에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